있지. 대디다를 밀었습니다. There is 있다. 뭐가 있다? More. 더 많은 것이 있다. 어디에는? To our well-being. 우리의 행복에는. Then 뭐보다? Our own personal character. 우리 자신의 인격. 뭐 보통 캐릭터를 성격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특징 인격이에요. 성격 인격. 선생님은 이제 원서를 읽고 나서 이게 성격의 개념에 애들은 인격. 인격을 많이 얘기한다는 걸 아는데 아무튼 퍼스널리티입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인격보다 그지 행복에는 그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뒤에 가 있지. 그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야. 자, 그러면 poverty는 뭐야? poverty. 어? poverty. 빈곤. 가난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 빈곤이 can deprive 무슨 뜻? deprive? 빼앗다. A of B. deprive A에게서 B를 빼앗다. deprive 대신에 뭘 써도 돼요? rob. rob이 뭐야? 강탈하다. robber가 뭐야? 그래서 강도를 robber라고 하죠. 빼앗을 수 있다. 가난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오브가 박탈. 이것을 빼앗는 것. The leisure. 여가. 여유로운 생활을. 혹은 또 뭐를? 미니멀이니까 최소한의 material. 물질적인 sustenance. 뭐야? 유지할 수 있는 것. sustain의 명사형이죠. 그지? sustain의 명사형. 그럼 sustenance 하면은 뭐 적절한 게 유지할 수 있는 생계. 딱 좋네. 이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계를 빼앗아 갑니다. 근데 뭐 하는 데 필요한? 여기 봐라, 또 나온다. That are leisure or니까 is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or로 연결됐고 뒤에 단수니까.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뒤에 과거 분사가 이어지지. 그럼 이건 예외 없이 100% 뭐가 생략됐다 그랬어요? 주격 관계대 명사 비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그렇지?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몇 퍼센트? 100%. 이거는 보나 마나요. 필요로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좋은 삶을 사는데 필요로 되어지는 그러한 물질적인 최소한의 생계 혹은 여가 이러한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대. 뭐가? 가난함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야, 가난해도 돼. 착하면 돼. 그러면 너한테 아무런 해도 안 와. 그랬는데 에이 말도 안 돼. 가난하면 안 돼. 가난하면 최소한으로 이렇게 삶을 좋게 영위해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뺏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이제 그게 이어지는지 여기서 봐야 되겠지. Material misfortune. 물질적인 불운이 can damage. 해를 끼칠 수 있어요. Our well-being. 우리의 행복에. So in Aristotle's view 해가지고 이제 요약하려나 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virtue, 덕목이라는 것은 is a necessary, 필요는 합니다. But, 하지만 이게 중요하겠지. Not a sufficient. Sufficient는 뭐야? 그렇지. 불충분한 것. 어? 무슨 sufficient? 언일까, 인일까? 아, 인. 그렇지, insufficient. Insufficient가 반대말, 불충분한. 이래. Insufficient, 불충분한 거고요. 오케이? 충분한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뭐를 위한? 우리의 이거 뭐래요? 행복감. 행복감. 이야, 이런 단어가 있어요. Eudaimonia. 야, 이건 뭐 읽기도 힘들겠다.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한번 볼까요? Eudaimonia.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Eudaimonia. Eudaimonia. 이제 앞으로 happiness 이러지 말고 eudaimonia 이러면 우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감이라는 단어를 아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일이 없겠죠. 그죠? eudaimonia라고 그래요. 됐니? 다 읽었나? 카타르시스 느껴지니? 아직 하나 안 읽었어요.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뭐를 필요로 한대? a minimum of 최소한의 supportive surroundings 뭔가 뒷받침해주는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있으면 좋죠. 심성도 착한데 행운까지 계속 깃들면 더 좋겠지.
자,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간 겁니다. C 다음에 A로 가고 B로 가는 겁니다. 요거는 논리적 근거보다는 요 하던 얘기를 문 내용의 흐름을 이어서 가다가 그걸 뒤집는 이러한 연결사로 순서의 근거를 찾는 거고, fals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목적보어로 to 부정사가 나오죠. 그치? 요 R 하면 동사원형이라 그러자. 그러면 목적어가 뭐 하도록? 강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여. false 대신에 뭐를 또 쓰기도 하니? compel, impel, oblige, obligate 이런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또 수동태 형태로 종종 나온다 얘들아. 그래서 자주 어떻게 쓰이냐면은 목적어를 A라고 해볼게요. A가 to 부정사하게 하다. 그러면 수동태로 될 때 A는 be forced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A는 to 부정사하도록 강요되다. 할 수 없이 뭐뭐하게 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둡니다. 자, 이게 몇 번? 16번입니다.